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겨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 가운데 한편으로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아느냐를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답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계급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발을 씻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종들이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중동 지역은 땅이 이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발이 쉽게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항아리에 발을 씻어주는 물이 있습니다.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가 나를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종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자 누가 말을 따라야 되느냐. 누가 이런 모든 행동 가운데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하고 명령할 수 있느냐. 바로 주인이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은 어떻게 보면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종은
자기 자신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제자들과 우리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는 당연히 종이 주인을 발을 씻어주는 게 맞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맞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 너희들 어떻게 보면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 말로써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옳다라는 것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더 좋은데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 의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게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를 살렸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갑과 을의 관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구조를 넘어서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만약에 예수님처럼 밑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처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그 사회 영역 안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좋게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면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좀 삐딱하게 표현하 그러면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상에서는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선생이 학생들을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는 게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애쓰려면 자기의 본성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섬김을 받고 싶으니까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 내가 이제 더 승진하고 더 올라가면 아래 사람들이 나를 더 이렇게 좀 섬겨주겠지.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성을 깨트려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표현 가운데는요 깨끗이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표현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이제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발을 씻은 것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준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여긴다면 종된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펼칠 수 있어야 돼라고 이미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종인 저희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볼게요 하고 실천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도 한 번씩 더욱더 발을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고 섬겨볼게요 라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가 너무 알다시피 뭐 두 달 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은 막 정의를 외칩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지 못한 이유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섬겨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섬겨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아,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 그러면, 씻겨라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죠. 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충분히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이게 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발을 씻겨봐라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냐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냐는 사람의 발을 씻겨봐. 아, 이거는 쉽지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요,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도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까지 씻기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요, 더 적극적인 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누가 저를 막 해코지하지 않습니까? 누가 막 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스성 가운데는 복수하지는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막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것도 그래 애썼어, 참았으니까 잘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뛰어넘어서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미워하는 사람을 더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이 섬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섬겨야 됩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종과 주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 또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친히 섬겼으면 너희도 당연히 섬기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뭐 지금은 우리가 계급 사이가 아니지만 뭐 높고 낮음을 얘기할 때 윗사람이 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보다 크다고 여긴다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작은 너희들도 당연히 하는 게 맞다라고 섬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잘들하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아이들의 교육법은 부모님이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함께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를 보낸 자인데 이 보낸 자요 주인인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이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섬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왜 섬겨야 됩니까? 17절 말씀인데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 이게 섬기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섬긴다면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행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걸로 그칩니다. 여러분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거를 가르쳐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여라. 아 너무 좋은 말씀 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 너무 좋은 말씀 하셨죠. 다 알아요. 문제는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알고 행하면 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한다면 너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는 것은요 지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그래 내가 큰맘 먹고 한번 해보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시는 대로 따르는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겨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크신 분이 솔선수범하여서 우리에게 본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섬겨야겠네요 라고 다시 한번 섬김의 마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18절 말씀을 통해서 일단 이 복을 17절에 복을 얘기했지만 이 복이 모두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18절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 18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복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를 가리켜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점 내일도 연결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가 나를 팔자라는 것을 이미 유다의 마음 가운데 팔 계획과 결심을 가지고 있는데 깨닫기를 원하는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오의 마음, 배신의 마음,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인간적인 마음을 가져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 이 배신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번 걸쳐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당사자는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유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18절 말씀은요. 사실 성경에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41편 9절 말씀 가운데 사실 시편 다윗이 이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사실 이 말은 다윗에게도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이 동료가 자신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배신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 아픈 과정 가운데 쓴 시가 바로 41편의 말씀인데요. 발꿈치를 들게 한다. 이거는 이게 넘어지게 한다. 또 밟고 지나가게 한다라는 뜻인데 마치 말이 말발굽을 들어서 이렇게 차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보통 우리가 뭐 연인 관계 안에서 사람을 찼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인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차게 될 것이다.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어 유다부터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유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죠.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섬기라고 이 본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한 사람이라도 뭐 큰 일을 통해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작은 일부터라도 하십시오. 오늘 내가 별로 이렇게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냐는 사람이 있다면 사탕 하나라도 주십시오. 하나라도 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이 점점 쌓여간다면 결국 그들의 발까지 씻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섬기기 위해 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이후에 섬겨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섬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작은 것부터라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씻긴 것처럼 너희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이 과정 가운데는 그를 배반할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까지 씻어줘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베푸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의 위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의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어떠한 높임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더욱더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크던 작던 내 위치가 어떠하던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즉 섬김과 사랑의 이 법칙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나를 해코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발까지 씻길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작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모습이 아니라 작은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여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노라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